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12회 국제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CTS 말씀 프로그램인 인바이블의 출연진과 제작진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생생한 현장을 카메라에 담았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박지영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CTS 말씀 프로그램인 인바이블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시의 공식 초청을 받아 제12회 예루살렘 국제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출연진 대표로 이성미 집사와 최윤영 아나운서가 마라톤 대회 참가를 위해 이스라엘을 찾았습니다. It is an event which connects the beautiful land space of the city and the amazing history of Jerusalem. You might be running 42 kilometers, but you're also running through 3,000 years of history. CTS 인바이블 팀은 마라톤 대회를 위해 한국에서부터 몇주 동안 연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뛰는 그런 느낌도 들고, 오늘 그냥 무조건 속도를 내고 빠르게 달리는 것보다는 순간순간 예수님의 숨결도 느끼면서 그 발자취도 따라간다는 느낌으로 한번 달리다가 걷다가 달리다가 걷다가 해보려고요. 참여한 경기 코스는 10km로 올드시티 자파게이트, 다윗타워, 시온게이트 등 성경의 역사적인 장소들을 달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예루살렘 거리예요. 우리가 상상했었던 그 예루살렘. 너무 멋져요. 진짜 그냥 곳곳이 다 예술 작품 같아요. 출연진들은 성지가 주는 감동 외에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누구나 도전하고 서로 응원하며 함께 달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많은 걸 느꼈다고 말합니다.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어린아이나 뭐 어른이나 가족들이 함께 어우러지고 이런 분위기가 너무 사람을 되게 힐링해 주는 것 같아요. 이와 함께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에 모였으면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매년 우리가 한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와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같이 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성미 집사와 최윤영 아나운서의 예루살렘 마라톤 도전과 성지순례, 이스라엘 문화 체험기는 오는 5월 럼 바이블을 통해 방송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CTS 뉴스 박지영입니다.